오늘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환난을 뭐 창조 이후에죠. 타락 이후에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때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원으로 취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원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이래 잡고 이래 서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기 10장 13,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도 참 뭐라 그럴까 화가 나셨나 토라지셨나. 야 네가 선택했으니까 거기 가서 부르짖고 환난을 벗어나. 나는 너 모른다. 네가 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화라기보다도 아주 질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시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애정을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참 뽀르퉁, 여자 같으면 이제 뽀르퉁하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아주 센 거는 아닌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네가 거기에 너희들이 섬기니까 거기 가서 빌어. 나는 너를 몰라. 너희를 이제 상종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러면은 늘 그 길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레위기에 예레미야에서 세 번씩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들어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29장 이후에 보면은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에게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크고 작게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겪고 살아가고 있죠. 재벌집 자식이든지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자식이든지 우리가 아는 필부의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 크고 작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본인이 잘못 선택해서 환난과 역경을 겪는가 하면은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주변 사람 때문에 시련과 역경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그 돈 안 빌려줬으면 되는데 괜히 돈 빌려줘가지고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앉아서 돈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그 서서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잖아요. 그래서 참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돼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같으면 그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될 텐데 왜 될까 생각해 보니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면은 뭔가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이런 내가 어떤 방송에 인터뷰하면서 점쟁이 뭐 이랬더만은 목사님 점쟁이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무속인이라 그래야 된다나. 그래도 점쟁이는 점쟁이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환난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보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샀어도 한다라는데 요즘 속담은 또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샀어도 한다 그런데 요즘 속담은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신경통도 걸리고 뭐 별거를 다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요즘 보면은 이 손으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손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 잡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이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뭐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다 이기고 그 길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어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을 대운대는 대운대 율법적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지고 속옷을 가지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율법과 대치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상 4장 10절 우리가 잘 알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도 참 곤고 어려웠던 사람 같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저는 이 야베스처럼 이기적인 기도는 없다 생각하여. 왜? 내게 나의 나를 뭐 또 여기 하나 있죠. 내게 뭐 내게 복을 복의 복을 더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야베스의 환난을 벗어나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환난을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 갈 때는 환난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잠시 동안 뭐 환난과 시련은 있지만은 그 환난과 고통이 벗어나면은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그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반드시 시련과 역경이 따라오게 돼요. 이 사사기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작게는 7년, 길게는 80년 동안 이방인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길을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입 의복을 바꾸라.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거기에 하란에서 갖고 왔던 모든 신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 뭐 드라빔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 드라빔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 가서 제사 안 지내고 뭐 절에 안 가고 뭐 이것만 우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먼저 우리 생각에서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샤머니즘 같은 것도 버리고 뭐 징크스 야 이게 징크스가 이 샤머니즘 환경 속에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징크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징크스까지 우리가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을 우리 생활의 모든 우상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길을 벗어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영광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라.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자기 가운데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3, 14절에 나 모른다 너 우상인데 가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섬겼는 여호와만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했다.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데도 얘들을 요때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아니면 요때 벗어나게 해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고 이러면은 야, 요때 용서를 해. 잘못됐다니까. 요때 용서를 해야 버릇을 고칠까? 아니면 좀더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은 냉정하게 더 대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식이라고 봐야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의 길을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마지막에 24장 14절에서 15절 18절에 보면은 선언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강적편에 심지어 애굽에 있는 것까지 이야기해요. 애굽에 있던 신이든지 강 건너편에 광야에서 또 이 주변에 있는 아모리 신이든지 너희를 택하라. 너와 너희들은 무엇을 택하든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든지 그것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나오고 광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또 이런 현상, 사사기의 현상이 쫙 나타나잖아요. 우리들은 1세니까 신앙 1세고 뭐 신앙 2세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던 그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지 모르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세가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었듯이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절대 우상을 향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할 때에
환난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은 시작은 인간이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참 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과 짝해서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면은 사람이 영이 망가지면은 육체도 망가지고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할 때에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유엔주일학교 다닐 때에 교회가 막 하루 두세 번은 외웠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환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도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임해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오늘날 어제 자차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을 받았는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뭐 백만인 기도 그것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것 읽으면 참여하는가 봐요. 이 극심한 환난 속에 세계가 이 극심한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할 때에 이 우한 폐렴도 깨끗이 물러나고 다시 평화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늘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에 봉착했지만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네 환난과 곤고를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가 떠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